자,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월드컵, 카타르, 대륙 피오. 자, 그리고요, 내가 오늘 이거를 가요. 오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 콜로키움. 아까 뭐 먹었어요? 뽀글이는 방송 시작할 때 먹었고요. 그리고 방금까지 초콜릿을 먹었고요. 오늘 이거를 가요. 임시정부 기념관장. 이거를 한 현장에 한 30명 정도를 초대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QR 찍고 신청서를 냈어요. 자리가 안 남을 줄 알았는데, 자리가 있네? 그래서 자리 있어가지고, 피파.com/FIFA+. 이거 피파 플러스 들어가면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생중계들을 볼수 있어요. 피파 플러스에서. 물론 송출은 안 돼요. 이거 송출은 안 되고 계속 소리 꺼놓고 입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파 플러스가 좋은 게 A매치들을 고화질로 볼수 있어요. 심지어 60프레임이야. 그래서 이걸로 볼 거고요. 국민을 위하네. 코스타 리카예요. 원래 공식 국호가 코스타리카 이거. 뉴질랜드 국가 연주했어요. 중계는 대신에 영어로 들어야 돼. 그럼 뉴질랜드 아니 호주는 이변은 아니고 호주는 애초에 페루보다 월드컵 경험에서의 짬밥이 훨씬 더 많았잖아. 그래서 호주는 원래 갈것 같았어요. 페루가 좀 월드컵 경험이 좀 적지. 호주는 갈것 같았고. 자, 오늘 심판은 중동이에요. 오늘 심판진이 중동 출신들이야. 주심이 아랍에미리트 출신이고요. 부심 한 명이 카타르 출신이야. 그리고 오늘 VAR 팀은 카타르예요. VAR 팀은 카타르 심판들이에요. 물론 저기 경기장이 카타르이기는 해. 도하예요. 네, 승부차기 가면 5시 반에 끝나더라. 승부차기 하면 한 5시 반에, 아니다. 중간 쉬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한 6시에 끝난다. 하프타임 있고 그러니까. 자, 서로 파이팅을 외치고. 어제 페루 응원단이 좀 응원을 좀 재밌게 하더라. 페루 응원단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타이머 켜놓고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야지. 화장실 좀. 중계는 피파 플러스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데 화면 송출은 안 됨. 중계 저작권. 그 피파에서 공식으로 이제 그 A매치들을 중계를 스트리밍을 해줘요. 아, 물론 어제 우리 그 이집트 A매치는 아마 안 했을 거야. 한번 뉴질랜드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뉴질랜드가 다음 때부터는 본선 진출권을 온전하게 한 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 때부터는 오세아니아도 두 장이 기본이고, 오세아니아 3등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나와요. 오세아니아 3등이 플레이오프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질랜드 한번 이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좀 뚫어보자 이거지. 호주도 이번이 다섯 번 연속 본선인데 2006, 2010, 2014, 2018, 2020 해가지고 호주가 그 2006대에는 OFC 1등으로 올라왔죠. 플레이오프 뚫고 올라왔지. 그것도 상대 우루과이를. 근데 이제 딱 AFC 갈아탈 거 선언해놓고 그때는 올라온 거라서. 어쨌든 하얀 유니폼이 뉴질랜드고요. 아, 코스. 자, 일단은 타이머를 켜놨으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헐? 뭔 시작하자마자 코스타리카 한골 넣냐? 코스타리카가 시작하자마자 하나 넣어버렸어.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왔어? 아이고, 내가 왜 3점으로 썼지? 한골 들어갔어요. 3분 만에 들어갔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3분 만에 들어갔어. 소름. 아이고, 지금적인 코스타리카 진영에서 뉴질랜드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고요. 디에고 코스타요? 아, 그리고요. 그 페루에 에이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페루 에이스였던 선수가 어제 승부차기에서 골대 맞추고 실축했거든요. 그래서 울더라. 페루의 그 중심 선수.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못 나갔다고 은퇴하더라고. 그러니까 국대 은퇴를 하더라. 페루 선수도. 아니, 호주도 못 이겨서 국대가 아니고, 페루가 원래 월드컵 본선 잘못 나갔잖아. 근데, 한 이제, 30대 초반 선수여가지고, 그래서 은퇴 선언했대요. 뉴질랜드 반겨? 하지만 패스하는 사이에 선수가 없네요. 가나 주전들이요? 글쎄. 그건 또 모르지. 강등권 팀?
야, 쟤네들은 뭐 경기 중간에 레슬링을 하네. 아니요, 뉴질랜드 2010년에 나간 적 있어요. 뉴질랜드 2010년 본선에서 3무. 어우, 야야야. 뉴질랜드 방금 공격 쩔었어. 아, 그리고 이번에요. 이번 대회는 카타르만 첫 본선 출전이고, 나머지 31 팀은 경력직임. 카타르만 첫 출전이고, 나머지는 경력직이에요. 웨일스도 1958년에 나온 적 있어. 놀랍게도. 웨일스가 나온 적이 있어서. 카타르만 첫 출전이에요, 이번에. 카타르요? 그나마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아시아의 빅식스는 전부 다 출전했거든요. 이제 호주가 출전하면서 AFC의 빅식스는 전부 출전이에요. AFC 빅식스는. 그 빅식스 중에 6등이 카타르거든. 그렇다고요? 오! 야, 뉴질랜드 방금 슛. 뉴질랜드 감독 빡빡이네. 시도는 좋아요. 지금 골은 코스타리카가 넣어서 그러지, 경기 주도는 뉴질랜드가 하고 있어요. 아이고, 뉴질랜드 쟤네 그래도 OFC 1등으로 올라온 애들이야. 오, 에오, 아, 들어갈 뻔했는데 코스타리카 골키퍼 놓칠 뻔, 한번 놓쳤어. 오늘 이거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나올지 몰라요. 거기에 딱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예선을 카타르에서 했잖아.
오세아니아는 예선을 카타르에서 했거든요. 그 네이션스컵을 못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선 경기를 카타르에서 했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오늘 따지고 보면 제2의 홈 경기장이에요. 이 카타르가. 근데 오우, 투지는 인정한다. 그래. 아이고. 코스타리카가 아니요, 안 해요. 코스타리카가 우리보다는 한수 아래거든. 근데 모르겠네요, 뉴질랜드 얘네들. 누가 악을 쓰면서 응원한다. 오늘도 어제처럼 무승부가 될 경우는 승부차기까지예요. 연장전 승부차기가 있기 때문에. 어우. 뭐야? 코스타리카 프리킥? 뭐해? 네, 경기 진행 그대로 되고요. 코스타리카 골키퍼요? 나는 모르겠어. 무솔리니? 글쎄요.
그 호주 골키퍼가 어제 호주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골키퍼를 바꿨잖아요. 앤드류 레드메인이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A매치를 두 경기밖에 안 뛰었던 선수가 골키퍼를 한 거야. 근데 얘가 승부차기에서 한수가 된 거야. 신의 한수가 됐어요. 완전 백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예지 두댁이 그 승부차기 할때 굉장히 그 산만하게 준비 동작을 했대요. 근데 이 현란한 준비 동작이 오히려 이게 상대를 교란시킨 거야. 키커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AFC가 월드컵 본선을 6팀이나 내보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AFC팀이 6팀이 나오는 거 이번 처음이에요. 그리고 남미 이번에 네 팀밖에 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죠. 그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있었던 승부차기는 모두 호주였거든요. 근데 호주가 대륙 플레이오프 승부차기를 여태까지 세 번을 했는데 그중 두 번을 성공했어요. 그, 1994 미국 월드컵 대륙 플레이오프 때는, 그때는 그, 1라운드, 2라운드였는데, 그때 호주가 1라운드에서 캐나다를 이겼어요. 근데 2라운드에서 거기 승자인 아르헨티나랑 붙었는데, 아르헨티나한테는 졌어. 그러니까 1994 미국 월드컵 때는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서 올라온 거야. 와, 호주 그래서 대륙 플레이오프 승부차기 무패. 여태까지 승부차기 무패예요. 대륙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부차기. 그래서 나중에 호주가요, 이게 월드컵에서 이제 16강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호주가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를 호주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호주가 16강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한번 봐야 돼. 호주가 만약에 승부차기까지 승부를 끌고 가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조는 호주가 됐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팀은요? 여기서 이기는 팀은 죽음의 2조로 가거든요. 여기서 이기는 팀은 2조 지옥임. 스페인, 독일, 일본. 여기서 이겨도 지옥이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오늘 여기서 이겨서 지옥이에요. 최고의 지옥이야. 지옥의 조로 가게 돼. 이겨도 지옥이야. 앞에다 써놔야지. 이겨도 지옥의 2조. 이겨도 지옥의 2조. 이겨도 지옥이다. 일본이랑 같은 점. 재팬. 뭐 누가 올라오든 간에 일본은 사유나라. 니폰 사유나라. 일본 화이팅. 뉴질랜드 공격 시도했지만 아웃. 감독이 뭘 대기심한테 항의를 하나요? 어우. 오늘은 코스타리카 쪽이 뭔가 이게 약간 그 라틴 아메리카 쪽이 응원 문화가 좀 그에 있네. 약간 스페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네. 오.
뉴질랜드가 다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죠? 어우. 왜 지가 미끄러지냐? 어허. 오. 아웃인가요? 흐흠. 뭔 분위기인가요? 코너킥? 지금 뭐좀 신경전이 좀 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이기면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어. 올리고, 뉴질랜드.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잡았네요. 참, 오세아니아가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이 심했죠. OFC가 네이션스컵을 못했거든? 원래 네이션스컵에서 A조 3등까지, 그리고 B조 3등까지가 네이션스컵 대회 결과와는 별개로 최종 예선을 또 해요. 이 6팀이서. 근데 네이션스컵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네이션스컵 하듯이 그 예선 대회를 했어요. 예선 대회를 했는데 물론 뻔하지. 뉴질랜드가 여기서 1등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오세아니아가 그 네이션스컵도 지금 못했고 그 예선도 다 전부 카타르에 모여서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두 팀은요. 그 코로나 확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 인원이 못 채웠나 봐요. 그래서 기권을 한 팀이 두 팀이 있어요. 두 팀이 기권을 했고, 진짜 이 OFC 팀들은 제3국인 카타르에 모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예선을 한 거라서. 우여곡절 끝에 예선하고 올라온 팀들이라. 근데 뭐 여기서 이겨도 지옥의 2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봤자 스페인이랑 독일의 스파링 상대가 될 뿐이지.
뉴질랜드 프리킥 올리고 에이 뭔 상황이죠? 신경전이 일어나는데? 자, 페널티지 여기서 넘어졌는데 이게 지금 페널티킥이냐 아니냐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 일단 페널티킥은 아닌 것 같은데, 아, VAR 연락하나요? 넘어뜨렸거든, 누가? 자, 볼까요? 여기서 밀쳤거든? 뒤에서 밀쳤거든요? 저거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를 봐야 될것 같거든? VAR 보겠죠? 이쯤 되면 봐야 돼. 페널티킥이 아니더라도 VAR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안 보나 보네. 비디오 안 보나 보네.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거 논란 좀 있겠는데? 이 사람 좀 논란 있을 듯. 오! 야, 뉴질랜드가 한골 넣었어. 그래, 이래야 재밌지. 야, 뉴질랜드 한골 넣었어요? 이겨도 지옥인데 뭐.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볼까요? 가운데에서. 경기장 중앙에서 야 저거 몸싸움 이기고 바로 크로스해서 야 온사이드예요. 저 온사이드 맞아? 근데 VAR 보네요. VAR 체크 중. 아까 페널티킥 관련해서는 VAR 안 보더니 이건 또 보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 뉴질랜드 선수가 코스타리카 선수의 허벅지를 잡았거든. 근데 저거를 파울로 인정을 하면 골이 아니고요. 저게 파울이 아니고 그냥 정당한 몸싸움이었다 하면 골이에요. 크로스하기 전 상황이거든. 일단은 옵사이드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 크로스 상황은 온사이드이기 때문에 저건 볼거 없고. 자, 판정 나왔어요. 에? 파울이래요? 골 취소됐어. 파울이야. 골 취소됐어. 여기서 이거를 파울로 보네. 아까 그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파울을 안 줬고요. 그래서 골 취소됐어요.
뭐 일단은 그러네요. 자, 뉴질랜드 다시 공격. 경기 주도는 뉴질랜드가 하고 있거든, 거의. 경기 주도는 뉴질랜드가 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도 많이 약해졌어. 오늘 그 VAR 상황 때문에 일단 전반전에 추가 시간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 전광판 시계를. 자, 일단 45분 멈춰놓을게요. 추가 시간 2분. 어? 전반 끝!
아, 뉴질랜드가 2010년 본선 한 이유가 AFC랑 풀옵을 했는데 상대 팀이 바레인이었어. 상대가 바레인이라서 이겼어. 바레인이 풀옵까지 갔었어. 바레인이었었어요. 경기 주도는 분명히 뉴질랜드가 했는데. 글쎄요. 골 들어간 장면 좀 다시 보고 싶은데, 나 아까 화장실 가느라 못 봤거든요? 골넣은 장면 안 보여주네. 아, 전반 주요 장면 보여주네요. 아, 저게 뚫려버린 거야? 시작부터. 야, 저 사이를 파고들어서 크로스. 아, 저 페널티 앞에서 이 경합 상황에서 어쩌다가 들어간 거네? 그리고 저 상황 좀 안타까웠다. 어우, 어깨야. 저게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저 상황에서 파울이 인정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죠. 자, 그러면
하프타임이 끝났고요. 참 뉴질랜드가 주도는 했는데 잠깐 뭔가 좀 심판 판정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느낌은 그래요. 좀 심판 판정이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었다 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교체 선수들 다 몸풀이지.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죠. 자, 역시 전반 끝나자마자 교체 선수가 한 명씩 있죠? 코스타리카 한 번에 교체를 두 명을 하네? 코스타리카 파격적인데? 하프타임에 선수를 세 명을 바꾼대? 야, 세 명을 바꿨어요? 코스타리카가 이제 걸자는 건가요? 아니면 골을 더 넣자는 건가요? 하프타임에 3명 바꾸는 건 처음 보네.
후반 시작. 오, 다시 뉴질랜드 공격? 아니, 분명 주도권은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데. 근데 그한 상황 말고는 지금 주도권은 뉴질랜드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예전만큼의 그 폼은 아니더라. 예전에 막 우리를 막 이기던 그 모습은 아니야. 인도네시아? 아, 그 아시안컵 3차에서 걔네들은 패자부활전이잖아. 월드컵 최종 예선 못 올라가고 패자부활전하는 건데 그건. 어허. 경기 준비는 뉴질랜드가 좀더 많이 해온 것 같은데. 요르단이 쿠웨이트를 이겼어요. 어우, 야야야. 그 OOAR인가? 그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 그 OAR 본부가 쿠웨이트에 있거든요. 어우, 야야. 참고로 뉴질랜드가 2010년에 월드컵 본선을 나갔던 이유는 그때 뉴질랜드가 플레이오프 상대였던 AFC에서 그때 AFC 플레이오프 팀이 바레인이었더라? 바레인이 AFC에서 플레이오프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뉴질랜드가 이겼대요. 바레인이라서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길 수 있었어. 근데 바레인은 그때 어떻게 프로까지 갔지? 그것도 신기하다. 바레인이 본선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참고로 지금 이번 대회는요, 카타르 개최국 말고는 전부 다 경력직이에요. 카타르만 월드컵 신참이고 나머지 31팀은 다 경력직이야. 뉴질랜드는 2010년이 첫 출전이었고, 웨일스는 195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고 전부 다한 번씩은 나온 팀들이야. 지금 그 약간 심판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뉴질랜드한테 페널티킥 줘도 될 상황인데
안 좋거든요. 물론 그 아까 그 뉴질랜드 골 취소된 거는 그 판정은 맞아. 그 판정은 그 앞에 파울 여지가 있었거든. 그 결국 파울 쳤죠. 아까 뉴질랜드 골 취소시킨 거는 맞다고 치쳐도 페널티킥 안준건좀 그랬어. 걷어내야죠. 그냥 몸으로 때우네. 오우 씨, 격도 격해지죠. 청정국가 뉴질랜드. 청정국가. 뉴질랜드의 수도는 웰링턴이죠. 근데 사실 웰링턴이라는 이름은 영국식 이름의 그 고유명사인데. 그 미국에도 오클랜드가 있고, 뉴질랜드에도 오클랜드가 있어요. 물론 그 도시 이름은 철자가 달라요. 아하. 오늘의 심판은 중동진이거든요. 오늘의 심판은 중동 심판들이라 주심은 아랍에미리트고 VAR팀은 카타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랑 카타르랑 외교적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주심은 아랍에미리트고 VAR은 카타르. 침대? 쟤네들 승부차기까지 계산하고 침대 만드는 걸걸요? 지금 승부차기 계산하고 침대 까는 거야. 오, 야야.
야야. 뉴질랜드 다시 반겨. 야야야야야. 오호. 좀 저각돼서 보면 코너킥인 것 같은데 골키퍼가 걷어냈어요. 예. 근데 몸싸움을 저렇게 대등하게 하긴 한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든 뉴질랜드든 오세아니아 쪽이라서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오세아니아 쪽도 이게 그거 있어요. 원주민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럽에서 거기로 옮겨가서 산 사람들의 핏줄들은 걔도 피지컬은 그 유럽 선수들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계절이 반대라서 그러지. 어우야, 저 반칙이지, 저건. 뒤에서 때려놓고 일으켜. 병 주고 약 주기.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식민지 건설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이죠. 철수 안 하고 정착한 사람들. 근데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약간 그 독립하는 방식이 막 우리처럼 막그 독립운동하고 뭐 그래서 독립했다기보다는 영국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그 국기 한쪽에 그 영국 그 국기가 좀 같이 껴있잖아. 그 전설의 용사 다간에서는 호주에 그 지구 연합 방위대가 있죠. 호주에.
뉴질랜드가 주도권은 잡고 있는데 공격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코스타리카가 하프타임에 3명을 바꿨거든요, 한 번에. 지금 코스타리카 한 번에 3명을 바꾼 게 지금 볼 점유에서 안 되니까 코스타리카가 아예 그냥 다 지금 수비를 다다 거는 것 같아. 지금 수비 라인이 더 두껍거든요, 코스타리카가. 다다 걸고 있어. 근데 코스타리카가 쟤네들이 점호습도 저게 옛날보다 많이 약해진 거거든요. 오, 전 반칙이지? 벤투 감독 데뷔전 때? 근데 사실 FIFA 랭킹에 그러니까 팀들 간의 상성이 꼭 FIFA 랭킹에 비례하진 않잖아요. 또 모르지. 특히 이번에 호주는요, 호주가 솔직히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강심장은 호주예요. 호주가 여태까지 그 대륙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 호주가 대륙 플로브에서 승부차기까지 간 경우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집트? 아니, 이길 거는 예상했어. 일단 살라도 부상으로 못 나왔고 한 이집트에서 주축 선수 한 두세 명 부상으로 빠졌거든. 어차피 월드컵 본선도 떨어졌는데 나와서 뭐 하냐 이거지. 본선도 떨어졌는데. 아마 이집트가 본선에 올라갔었으면 모르지. 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살라는 그 사실 시즌 막판에 부상 안고 뛰었으니까 뭐안 왔겠지. 패배를 예방하려고 약팀을 초청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팀이 몇팀 없어.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밖에 부를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근데 아프리카가 다른 팀이 일정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집트 부른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네이션스 리그, 북중미도 네이션스 리그라서 북중미 팀을 부를 수가 없었어.
그나마 저희 코스타리카 쟤네는 월드컵 플레이오프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 아마 네이션스 리그 일정을 조절을 해줬을 거야. 뉴질랜드 카드 나오네. 그 사실 이집트가 월드컵이랑은 인연이 없어서 그렇지,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나름 스포츠 문명적으로도 강팀이긴 해요. 그 이집트가 그래도 아프리카 최고의 문명국가인데 아프리카에선 최고의 문명국이에요. 어, 또 뭐야? 잠깐만. 아, 일단은 지금 옐로 카드를 줬는데 저게 반칙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VAR을 보고 있거든요. 퇴장을 줄지 말지에 대한 VAR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뉴질랜드 저걸 레드카드 되면 완전 자폭인데? 저걸 레드카드면 완전 자폭인데? 아, 옐로 카드를 취소시키고 레드카드로 바꿔버렸네요? 아까 경고받았던 선수 퇴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발로 찍었다 약간 그러니까 아까 저 넘어진 상황이 그볼 경합이냐 아니면 볼하고 관련이 없었냐의 약간 문제였는데 볼하고 관련 없는 걸로 결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백태클이어가지고 백태클이 원래 카드 수위가 좀 세잖아. 지금 난리 났다, 저기 경기장 분위기. 야, 어쨌든 일이 되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자폭인데요. 아, 지금 갑자기 경기 후반이 되니까 지금 격해져 가지고 카드가 남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스타리카 쪽이 눌렀죠? 코스타리카 쪽이 찍어 누른 그 상황인데. 서로 지금 격해, 격해. 신경전, 신경전. 지금 이제 티켓이 마지막 한장 남았기 때문에 다들 격해요.
어쨌든 지금 뉴질랜드 한명 퇴장. 그 방제에서도 써놨듯이 알겠지만 여기서 어차피 이겨도 지옥이거든. 여기서 이기는 팀한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페인, 독일, 일본이랑 같은 조야. 여기서 이기면 어제 이긴 팀이야. 어제 이긴 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다한 곳에서만 하는 행운이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아니, 읽고 있어. 좀 위에서부터 보고 있어. 그 일본 대회. 일본의 그 기린 그거 아니야. 그 기린 맥주. 별로 내가 그거를 좀 관심 없어 하는 이유가 있지. 기린 맥주 전범 기업이잖아. 그래서 솔직히 그런 대회는 내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전범 기업이라. 헐? 오, 야야야. 지금 코스타리카 선수들 아주 그냥 안으로 다 들어왔네.
자, 다시 한번 공격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점유율은 뉴질랜드인데 뚫리지를 못해. 공을 갖다가 골대 문 앞에 주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아, 헤딩 잘했는데. 아, 맞아. 선수 교체 카드 늘어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수 교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교체고. 연장전 가면 한명또 바꿀 수 있지. 침대는 추가 시간 연장으로 응징해야 돼. 아우 씨. 오, 열 펀칭. 근데 뭐? 아, 지금 유럽 팀들 그 네이션스 리그
경기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네이션스 리그 가관이던데 아주.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기고 지금 네이션스 리그 압권이야. 이게 지금 네이션스 리그가 약간 그 월드컵 전에 약간 뭔가 분석을 못 하게끔 만들고 있어. 야, 올려야 되는데 패스? 에이 슛 자세가 안 잡혔다. 와. 공 자리는 잡았는데 슛을 못했어. 참, 오늘. 86분. 골킥. 오. 오늘 이따 오후에 학술회의 가야 되는데.
아, 어제? 의외로 저런 상황이 골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벤치 멤버들이 더 흥분한 것 같지? 오우, 반칙이네. 저기서 그 뭐야 솔직히 저기서 한번더 슛으로 점수를 벌릴 생각을 하지 쟤네들도 생각이 없다 코스타리카도 자 일단 89분 추가 시간 꽤줄것 같죠? 일단 그 VAR 상황도 있었고. 그 이번 대륙 플레이오프는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팽팽하게 끝나요. 기껏해야 한점 차. 8, 9. 일단 멈출게요. 좀 뭔가 찝찝해서 4분 더 주죠. 뉴질랜드 지금 골키퍼도 조금 앞으로 나왔어요. 급하지, 이제. 뭐, 수당 가릴 거 없지. 야, 길게 연결. 올리고, 에이, 없네요. 뭐 하냐, 쟤네들은? 오! 지금 시간이 없는 쪽에서 오히려 카드를 더 남발을 하고 있죠. 아, 코스타리카 반칙이었구나. 5명까지 바꿀 수 있나 보네요. 마지막 3분 뛰려고 교체시키네. 오늘 결승골을 넣은 조엘 캠벨이
교체돼서 나갔어요.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코너킥 상황이죠. 뉴질랜드 골키퍼까지 공격하다면서. 골키퍼 공격하다. 야, 지금 펀치 되자마자 뉴질랜드 골키퍼 죽어라 뛰고 있죠. 다시 올리고 또 펀칭? 지금 뉴질랜드 골키퍼까지 공격하다 했다 다시 돌아갔어. 골키퍼가 네, 저거는 코스타리카 반칙이죠. 다시. 프리킥을 골키퍼가 차요. 골키퍼 다시 공격하다. 골키퍼까지. 할거다 해야지. 올리고, 야, 다시 돌아가야지. 골키퍼 다시 올리고, 다시 좀 조금 인저리 타임 축. 아, 끝났네. 끝나네요. 아, 끝나는 휘슬이 조금 늦었어. 결국 코스타리카가 올라가네요. 그래. 뉴질랜드는 4년 뒤에 만나자. 뉴질랜드는 4년 뒤에 보자. 다음 대회 때는 오겠지, 뉴질랜드는. 다음 대회 때는 OFC 1등, 2등은 본선 직행이고, 3등이 플레이오프로 오거든요? OFC 3등이 플레이오프 오기 때문에. 그래, 뉴질랜드는 4년 뒤에 보자. 어차피 뉴질랜드 4년 뒤부터는 열심히 나올 건데, 뭐. 그래, 4년 뒤에 보자.